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진에어 되겠고요. 코드번호 272450 되겠습니다. 자, 오늘 4월 20일 오후 1시 7분 지나고 있고요. 현재 3%대 18,700원 선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이렇게 상승이 좀 나아지는 게 사실 좀 의외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아무래도 그 사이판 운항 재개 관련해서 지금 좀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자, 이거 좀 보시면요. 이거 하나가 참큰것 같아요. 코로나19 여파로 닫혀 있던 인천 사이판 하늘길이 1년 2개월여 만에 열린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5월 28일부터 인천 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그거냐면, 이제 사이판 하늘길이 1년 2개월 만에 열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열리고, 다시금 국제선이 제대로 운행할 수 있는 기대감이 실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분명히 조금은 상승폭 나와주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하나 더 이야기해 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바로 코로나 오늘 확진자가 700명 이상 나왔거든요. 이건 좀 위험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이겨낼 만큼 오늘 상승폭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랄까요?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냥 난 이런 거좀 크게 신경 안 써라는 느낌이 강하게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코로나 700명 정도는 그냥 버텨가는 수치가 된것 같아요. 진에어 오늘 기관에서 많이 담고 있거든요. 기관에서 담고 외인은 조금 팔고 있는 모습. 단기적인 상승이라도 이렇게 좀 그래도 끌어올려주는 게 상당히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추세 전환에 형세가 마련이 되거든요. 근데 금방 꺼질 수 있는 형세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대신 16,000원 이하까지 빠지지 않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주주분들 마음은 편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이요. 근데 앞으로 안 좋은 모습 볼 가능성은 저는 좀더 크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일단 목표가 22,0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거기서 조금 머물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근데 지금 LCC 통합이 문제가 아니라 LCC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행기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고, 이게 사실 타겟만 잘 된다면, 좀더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어요. 뭐 지금 무착륙 관광 비행이라고 상당히 뜨고 있다고 하거든요. 무착륙 관광 비행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쉽게 생각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무착륙이라고 하는 건 해외 상공까지는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착륙을 안 하고 면세점 이용 가능하고요. 그뭐 기내식도 먹고 거기 안에서 막쇼 같은 것도 좀 하나 보더라고요. 저 승무원분들이. 하여튼 이걸 이겨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푸라기라도 좀 잡아봐야 되는 심정일 건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가 될지는 좀 귀추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꾸준히 살펴볼 거고요. 정말로 진에어가 날개를 활짝 펴고 좀 세상을 향해서 날수 있는 어떤 기틀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아유, 코로나가 이게 끝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참 인도도 변이 바이러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인도가 변이 바이러스는 의료 체계도 안 되고, 인도라는 나라가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워낙 극빈층과 양극화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아, 참, 안타깝습니다. 뭐, 이스라엘 주변 가까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좀 세계가 또 2차 팬데믹을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지네어가 일단 오늘은 상승을 줬지만 앞으로 조금 또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후에 18,000원 이하로 빠지면 그냥 매도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 정도로 오늘 말씀드릴 거고, 지네어가 앞으로 조금 좋은 모습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 투자 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네이버에 AP 투자 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그 용재난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 보면요. 자, AP 투자 연구소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라이브 되어 있죠. 무료 초청 종목 2021년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쭉 이렇게 1, 2, 3, 4, 5 밑에 있죠.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관련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요. 자, 뭐 아침부터 아침 7시네요. 아침 7시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국 증시, 뭐 다우, 나스닥 지수, 시황 같은 거다 설명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물가지수라던가 생산 물가지수의 상승률이나 국내 증시의 흐름과 강세 이런 것까지도 다 말씀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호가 상황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자, 아침 9시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세 예스홀딩스 그리고 아이진 1차 목표가 손절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다두 종목 추천해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 추천주 IG 1차 목표가 IG 1차 목표가 돌파 추가 상승 중입니다. 여기 4월 12일 오늘이죠. 9월 9시 6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상승 중 IG 수익 축하드립니다. 까지 말씀 주시고, 그리고 한세에스 24 홀딩스 또 1차 목표가 달성했다는 거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 종목 추천해서 두 종목 모두 수익을 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추격 매수 또는 많은 돈으로 따라하지 말라고도 되어 있죠.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닌 단타의 개념과 자기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이성 단타. 그러니까 하루 그날 사서 그날 파는 거기 때문에 손이 느리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뭐 VIP 이벤트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꾸준히 다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 것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또 무료 추천 나갔던 거또 수익 달성했고, 이거 상한가를 달성했었네요. 저번 주 금요일. 네,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 혹시 내가 무료로 추천 종목 같은 거좀 받아보고 싶고, 무료로 어떤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무료 추천 종목, 혹은 뭐 이런 VIP 프로그램까지 전화해보시고, 또 좋은 조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